아, 아 얘는 뭐 여기서부터 잘하네 표정을. 어, 얘는 아 얘는 뭔가 있어. 얘는 좀 오 마지막에 웃는 저 디테일. 저 표정까지도 되게 잘해. 와 이것도 뛰는 포즈도 한번 볼까요? 뛰는 포즈 저희 아 나는 저 노란 머리 분 포즈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죠? 이 반비형 뭔가 딱 청춘 영화 같은 데서 딱 아, 나올 것 같아. 맞네 맞네. 하민이랑 그렇지 않아요? 맞네 맞네. 나는 뭐야? 저는 뭘까요? 어 너는 그 뭔가 아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포장 좀 해. 아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줘. 러프하게 로우하게 진지하게. 네. 어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멋있게 뛰고 싶었는데 네. 이 몸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뭔가 잘못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점프를 했고 착지. 아 또 기가 막히게 네네네. 또 이렇게 센터에서 자 네. 노아 형이 네 아 이게 딱 네. 좋죠. 네 아 아 아 아, 오 에이미 좋아 좋은데요? 딱 맞았다. 자 딱 맞아 보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했는데 이제 발사할 때 다시 발사했잖아요. 돌아올 때 에임이 틀릴 것 같아. 틀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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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골반 이게 네. 아, 각이 확실히 그렇죠. 다르네요. 골반 써줘야죠. 그리고 네. 손가락을 여러분 그렇죠. 이 각도가 그치. 있잖아요. 이 각도. 이 이게 각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가 필요. 오 지금 뒤에 네 아주 좋아요. 오 아 우리 플리 함성 소리 봐. 대박이 진짜로 대박이야. 이거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무비 때 이 반동 있잖아요. 아 이것도 형, 진짜 노아 형한테 나 몇 번 들은지 모르겠어. 몇 번 정도 들었을까? 200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네. 200번 중에 제가 100번 하민이가 100번 하민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양 성대모사 너양 이런 목소리지. 아 너양 아 너양 맞죠 맞죠 너양 그 그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나 안 했어? 안 했잖아요. 미안 다시 할까? 제 성대모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던데 하민이 하는 거 봤는데 저 아 너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랐어. 형 왜 아니 왜 그런 거야? 형 지금 그거 안 했어요. 오 나 좀 오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나를 그렇게 따라했어? 그거 보고 유튜브 본데 갑자기 뜨는 거 깜짝 놀랐어 보고. 자 일단 어쨌든 네, 볼게요. 그 반동 네? 똑같이 예, 많이 들었고요. 여기 궁 자 이제 돌 때 일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네. 지금도 살짝 원래 더 일자여야 되나요? 그렇지. 약간 내려왔는데 완전 아마 마지막에 올릴 거예요. 살짝 네. 이렇게 네. 수정. 네, 저기서 눈치 한번 싹 보면서 다 네. 맞추는. 야 여기서도 좀 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아. 옛날에 했으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갔을 텐데 이제는 어 잠깐만 나 팔 안 올렸구나 올려야 네. 되는데 하면서 맞춰. 아. 이게 저는 진짜 늘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얘기도 진짜 이거는 노아 형한테만 들었어. 네, 한 진짜. 300번 들었어 이거. 왜냐면 바로 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네. 눈빛 보이시죠? 네. 이거 제 팔 보고 있잖아요. 전 이거 할 때 무조건 은호 팔부터 봐요. 와 돌렸나 와, 돌렸나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로 형 봐봐요. 내 팔 보고 있어. 진짜 근데 진짜 계속 그랬어. 와 습관처럼 와 아 네. 냈었지 하고 촥 돌 때 이게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그냥 뻗으면 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일자로 올리라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거 얘기도 진짜 많이 했어. 아 300번은 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진짜 많이 들어갖고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맞춰. 아 노라인 복지네요 이게. 진짜 맞춰. 아. 이러면서 늘었잖아요. 와 네. 근데 이거 눈빛은 진짜 소름이 돋네요. 네. 진짜로. 죄송합니다. 자 네. 그리고 아 표정이 아 어! 야! 어, 진짜 멋있다. 와우.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 오, 지금도 네. 여기 폭포도 네. 약간 또 하민이가 되게 말을 많이 했죠. 네. 지금 너무 한 번에 다 돌았어요. 한 명씩 돌게요. 기억나요? 아, 너무 기억나요. 은호 형 빨랐어요. 다시 그 말을 계속 그냥 나한테 은호 형 지금
0.5초 정도 빠르거든요. 여유롭게 할게요. 준호 형 지금 좀 급했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그거랑 손 이렇게 돌리는 거 네. 크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네. 돌리는 거 크게 해야 된다고. 네, 요거 요런 것도 했었고 디테일이 아주 많았어요. 아, 엄청 많았어요. 네. 이번 안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밤비의 킬링 포인트 네. 안무. 빡.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했더라? 뭐 예. 아, 갑자기 이렇게 하더라고. 뭔지 이렇게 한 거 맞죠? 네, 네. 봐봐요. 그래서 따라따. 오. 이렇게 무슨 무술하듯이 약간, 네, 약간 뭐가 와. 처럼 내 몸을 던져 이 안에. 처럼 내 몸을 던졌어. 와. 다섯 개 동작을 하거든요. 잘한다. 근데 이게 다 못 담아내더라고. 네. 그러니까 되게 짧게 약간 이소룡 네. 느낌으로. 아. 하비 이런 느낌으로 딱 쳐내더라고. 네. 근데 요건 난 되게 멋있었어. 여기가 약간 킬링 포인트긴 했거든. 오, 멋있는데요? 이것도 얘기해야죠. 플라워도 맞춘 거. 플라워. 아, 오케이. 원. 아, 천천히 내놓는 거. 이것도 이제 요거를 이제 예준이가. 아, 맞아. 이거였다. 네. 은호야. 셋인가? 네. 그 약간, 2시인가 그 은호야. 그 9시랑 했잖아.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힘이 쭉 빠져요. 그 할 수 있잖아요. 연습 때 들으면. 와, 그냥. 아 형 진짜 근데 이거 안무 아,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 뒤에서 할 수 있잖아 이러면은 힘이 쫙 빠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했고 아 함성 소리가 아 또 이 부분 아 여기도 진짜 많이 했지. 저는 여기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건 진짜 많이 진지하게 좀 혼났어. 노아 형이 이거 늑대처럼 자꾸 두꺼비 같다고 저한테 이거 할 때 이거를 각을 진짜 디테일하게 거울 앞에서 이거를 팔 하나하나 그 조립하듯이 자,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이거를 제가 왜 두꺼비 같다는지 알려줄게요. 봐봐요. 그래서 왔잖아. 싹 왔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싹 했을 때 약간 늑대처럼 약간 이 느낌 알죠? 이렇게 있다가 와, 이 느낌 나야 되는데 약간 은호는 처음에 안무를 배웠을 때 이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소리는 왜? 두꺼비. 오케이. 야, 두꺼비 느낌이었다. 네. 그래서 맞아.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느낌을 좀 없애고 네. 약간 늑대 느낌을 내주려고 제가 옆에서 계속 좀 많이 봐줬죠. 맞아. 이거는 정말 많이 봐.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노아 형한테 이 부분은 왜냐면은 여기가 딱 이제 은호한테 집중되는 타이밍인데. 네. 늑대가 나와야 되는데 두꺼비가 나오면 맞아요. 멋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엉덩이를 들고 발끝을 세워야 더 늑대 느낌 날 것 같다 이러면서 계속 네. 계속 얘기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늑대가 돼버렸다. 이 말도 똑같이 이렇게 안 했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했죠 제가? 야 은호야 너 늑대 나오면 너 늑대가 나와야지 지금 뭐 두꺼비 나오면 이 플레이들 보고 뭐라 할 거야. 플레이들 너 뭐가 멋있다고 생각 하겠어. 제가 그렇게까지 다시 해보자. 아, 손을 왜 그렇게? 제가 그 정도까지 그랬어요. 맞긴 해요. 아, 그러니까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그 정도까지 그랬군요. 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나 혼자 미화가 많이 돼 있네. 미안하다. 그랬구나. 아, 그만큼 미안하다. 중요하게 잘 챙겨주셨다. 아, 예. 네. 네. 다 우리 은호 잘 나오라고. 네, 맞습니다. 덕분에 너무. 근데 저는 되게 상냥하게 갈 듯 생각했는데 저 혼자 미화가 좀 많이 돼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MS. 가 있긴 네. 하지만 이런 느낌이었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아, 오 빈패치 방금 에이. 와우 아이. 와우 아이야. 오 이게 각이 다르다. 그렇죠. 저는 딱 우리 하민이가 밤비랑 얘기했던 대로 딱 하거든요. 와 오 좋은데? 잠깐만. 아 진짜 만두 같다. 그렇네요. 진짜 만두 같지 않아요? 그 와중에 지금 밤비 형 왜요? 시선 약간 고개 각도 살려가지고 또 액팅 아 잘한다. 만두 하민이도 좀 만두 같은데요 여기서? 하민이는 그 만두 있죠. 약간 그 물만두인데 네. 긴 만두 긴 물만두 알아요? 아, 알아요. 그 후랑크 소시지 같은 느낌? 알아요. 약간 고요 고 느낌. 예준이는 제 동그란 물만두 있죠. 감자떡 물만두. 알아요. 네.
동그란 네, 거. 네. 네, 그 만두 피 겉에 없는. 아, 거.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감자. 얇은 거. 네, 얇은, 그러니까 아. 얇은데 동그랗게 그 네, 사탕처럼 정확하게 있는 알아요. 네, 고 만두처럼 생겼고. 네. 네. 그래요. 하민아 보지 마라. 오, 아, 잘한다. 오, 오, 잘하는데요? 와. 이때 난 저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은우야. 아, 봐봐요. 봐봐요. 네네. 지금 저랑 밤비랑 아, 누워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예약이 많이 나. 근데 여기서 예준이와 은호는 무대하는 날까지 끝까지 저렇게 상세를 세우고 있다. 네. 제가 이거를 한 몇 번을 얘기했는데 땅바닥에 누워라. 가슴이 땅바닥에 닿아야 된다. 네. 얘기했는데 아 우리 4위와 5위 씨 네, 아. 네, 조금 아쉬워요. 네. 근데 그 우리 예준이는 네. 바닥에 몸을 대겠다는 의지가 없어. 이게 보여요? 이 왼손을 그냥 받치고 있잖아. 아 그렇네. 나는 가슴을 땅에 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네. 가득 차 있어. 네. 저렇게 되면은 조금 아. 아쉽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안 닿았던 게 여기 펌핑이 그때 돼가지고 네. 어깨가 네. 이게 지금 최대였어요. 어깨 펌핑 때문에 안 닿더라고요. 아. 바닥에 딱 밀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어깨 근육을 좀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어깨 보톡스 좀 맞을까요? 아니. 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아하. 아, 잘한다. 이때가 제일 힘들어 나는. 여기서 여기서 모든 체력이 이제 맞아. 여기서 맨날 돌 때 우와 우와 내 속으로 예상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진짜 힘든 것 같아. 네. 이 생각보다 이 안무가 엄청 힘들어요. 어, 진짜 이 안무가 난 제일 힘든 것 같아. 하체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하체 근육이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밤비랑 하민이 쓰러집니다. 네. 네. 밤비, 말이 하민, 안 돼. 네, 밤비랑 하민이 쓰러졌으면 사실 네. 말 다 한 거거든요. 아우 네. 예준이 표정이 개슴츠레 안 돼? 가볼게. 오케이. 아이세, 아우 저 아래는 눈빛 너무 잘해. 어, 쟤는 진짜 타고났어. 아, 아, 정확히 맞췄네. 좋아. 손도 형. 아이세.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조금 아쉽긴 해요. 아, 잠시만요. 자 보세요. 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아. 자 보세요. 뭐 네. 아쉬운 게 뭐가 아쉽지? 얘기해 줄게. 자 여기서 보세요. 혼자만 상체가 너무 많이 기울어 있다는 아.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우리 도노 키가 네네. 엄청 크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민이와 예준 사이에서 제일 조그맣게 등이 아, 좀 너무 굽어 있잖아요. 아. 너무 옆으로 가 있고 요런 작은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다. 네.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아. 네. 그다음에. 야, 여기 봐봐요. 굽어있네. 굽어있잖아요 등이. 아. 그게 조금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아. 우리 은호가 조금 아쉬웠다. 광배를 네. 펼쳤어야 그쵸? 되는데 이게 포징을 하면서 했어야 되거든요. 아. 네, 이게 포징을 안 해가지고 형은 그래서 그 평소에 많이 하라는 거구나. 그쵸? 포징 연습을 그쵸. 그래서 펼쳐야 조금 되니까 아쉬웠다. 아, 네. 이런 거를 바로 이제 네. 기억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실력 아. 느는 거잖아요. 우리 노래랑 똑같잖아 노래도. 아 맞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혼자만 너무 아. 각이 또 안 맞죠. 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아. 와 이런 건 너무 좋았어요. 아, 자, 어 이때 어디 갔어요? 저는 이제 어 그냥 이때 아직 안 갔어요. 아 아니 나. 어 아니 형 형이요? 아니 그 제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 형 어디 갔어요? 어디 아, 저요? 어디 갔지? 아, 네. 저는 저희 잠깐 네. 궁전에서 좀 쉬고 아, 왔습니다. 네. 네네. 왜냐면 아까 네. 이게 예준이 파트 때 요거 문라이트 할 네. 때부터 조금 이제 슬슬 힘들기 시작해서 아. 잠시 가서 네. 이렇게 그냥 좀 집에서 궁전에서 좀 누워 있다가 네. 다시 일어나서 바로 나왔죠. 오. 근데 뭐 밤비는 뭐 무슨 뭐 햄버거를 먹었다더니 뭐 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하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좋아요. 아 이때 아. 또 둘이 아주 예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아 이때 여기서 예준이가 와. 진짜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진대. 와 각이 살아 있어요. 와 아. 저는 이때 잠깐 테나에 PC방 갔다가 야. 오버워치 한 판 하고 왔습니다. 아 그것까지 한 판 하고 왔어요? 네 오버워치 한 판 하고 네. 딱 오니까 네. 갑자기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애드립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게임을 하고 왔어. 아 그러니까 잠깐 너무 긴장 좀 릴렉스 하려고 아, 무대가 하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 안 나가. 어 긴장 좀 풀자 하고 게임 아, 하다가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해보자 하고 다시 컴백했죠. 아 오케이 형한테 좋았어. 많이 배웠죠. 오케이 이런 화법. 오케이 미꾸라지 같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 조금 아쉬웠어요. 네. 아, 완벽한 미꾸라지. 아, 오케이 좀 이따 레슨 받아야겠다. 자 이때 밤비 떨어지고 네. 아 여기 킬링 파트죠. 제가 제일 탐나는 파트예요. 와 진짜 멋있는 파트. 와 우리 플리 함성 봐 진짜 미쳤어요. 아하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네 우리 예준이 파트 때 이제 하이라이트로 다 같이